안녕하세요. 네, 고등과학원과 카오스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9년 노벨상 해설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등과학원 양자우주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초과학의 산실인 고등과학원과 기초과학의 지식 나눔을 목적으로 설립된 카오스 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2019년 노벨상 해설 강연의 사회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기초과학에 대한 열정과 열기가 이 무대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불타는 금요일 밤, 기초과학의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즐거운 마음입니다. 고등과학원과 카오스 재단은 노벨상 해설 강연을 통해 그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뜻깊게도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이신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을 직접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노벨상이 발표된 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올해 어떤 성과로 노벨상이 주어졌는지 강연자와 수상자를 모시고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해설 강연의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은 먼저 노벨 물리학상, 그 다음 노벨 화학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벨 생리의학상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강연은 약 25분간 진행이 되고요. 각 강연이 끝날 때마다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잘 기억을 하시거나 노트를 해두셨다가 질문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 따로 어떤 질문 시간으로 마련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이렇게 마련된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봄 카오스 강연 1강 기원 1강에서 패널로 참여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그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재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해설 강연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두 가지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하나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주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계,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의 발견에 대한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두 주제 모두 천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혹시 올해 이런 분야에서 물리학상을 수상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두 분야 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이번에 수상할 거라고는 별로 예상을 못했는데 그 증거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증거를 조금 이따 강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강연 들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 강연을 해주실 박명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물리학상은 우주 전체 규모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행성에 대한 연구로 상위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우주론이라는 분야는 우주의 역사, 우주의 구조, 또 우주의 과거는 어땠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물리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물리 우주론의 시작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이 아름다운 식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불리는데
중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식을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1924년도에 우주에 적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주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맞다면 우주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우주가, 죄송합니다, 우주가 팽창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테니스공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테니스공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떤 다른 힘이, 내가 잡고 있는 이런 힘이 없으면 반드시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만은 반드시 우주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팽창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력 법칙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팽창하는 속도를 한번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정도 팽창을 하려면은 과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야 되고 미래에는 훨씬 더 작은 속도로 팽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로 가면 훨씬 빨리 우주가 팽창했어야 되고 미래로 가면 팽창하는 속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론은 이제 관측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확인을 르메트로와 허블이 했습니다. 허블과 르메트로는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다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도플러 효과를 보이는데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르메트로가 정확하게 이게 프리드만이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나오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빨리 도망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과 관측을 합해지면 우주는 현재 팽창하고 있고 과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기울기로 나타나 있다면 과거에는 훨씬 더 빨리 팽창했어야 되고 또 우주의 시작은 유한한 시간 내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기체를 팽창시키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 말은 현재 우리 우주가 이 정도의 온도가 되려면 과거에 가면은 크기가 훨씬 작고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뜨거웠어야 된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빅뱅이라는 것은 사실 의성으로서 빵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큰 빵 이론입니다. 대폭발이 아니고 의성으로 만든 거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야 우주 시작, 우주가 뭐 도대체 뻥 터져가 시작됐다는 말이냐 하는 비아냥에서 시작됐는데 요거도 먹고 보니까 그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그냥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이 빅뱅 이론이 맞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38억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우주가 어떤 상태였다는 흔적이 지금 과연 증거가 남아 있는가, 그걸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옛날에 아주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과 빛이 평행 상태에 있어야 된다. 즉 여러분 오븐 안처럼 뜨거운 빛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 그 빛도 식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온도가 낮은 복사가, 즉 빛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로 불리는데, 이 복사를 찾아보겠다고 프린스턴에 있는 디키 교수님이 그 당시 똘똘한 제자였던 피블스에게, 야 너 다시 계산해라, 옛날에 가모프나 이런 사람들이 계산한 게 있지만 좀 정확하게 계산해라 라고 시키고, 또 자신이 만든 특별한 잡음이 굉장히 적은 수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론도 강하고 기기도 잘하고 실험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인 윌킨슨과 롤이라는 두 분에게 이 수신기를, 즉 전파망원경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cm 파장에서 관측하면 분명히 관측할 수 있다라고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시작해서 이제 결과를 얻기 직전에 바로 근처에 있는 홈델이라는 AT&T 벨랩에 있는 이 전파 천문학자 두 명이, 펜자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잡음을 발견합니다. 이 호운 안테나를 가지고 하늘에 곳곳, 원래 유럽과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안테나를 썼는데 너무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잡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잡음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서로 둘이 만나서 아, 저 사람이 찾으려고 했던 걸 내가 찾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했던 논문은 굉장히 단순하게 4GHz에서 보이는 약간의 잡음, 이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 제목으로 논문이 나왔고, 그 앞에는 굉장히 강한 우주에 있는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운 복사 빛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벨상은 여기에 수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아까 그 네 분들은 눈앞에서 이제 노벨상을 사실은 못 받게 되었죠.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정확하게 준비를 했고 기기까지 만들었는데 바로 옆에서 옆 동네 그 뉴저지 있는 옆 동네에서 그걸 우연하게 관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학교 다니면서 이제 피벌스 교수님 수업도 들었는데 어느 날 10년 전쯤 이제 다시 프린스턴에 갈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인가 일요일 저녁에 물리과 업무를 이렇게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고 피벌스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벌써 나이가 70 중반 정도 되셨는데 키도 크고 하니까 꾸부정한 얼굴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훌륭한 학자지만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짠했는데 한 3년 전에 미국 천문학회에 갔다가 다시 뵀어요. 뵈가지고 그런데 벌써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훌륭한 대학자를 아무도 몰라보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학자가 가면은 우리가 연예인이 있듯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자기가 했던 연구를 선전을 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혼자 어슬렁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30년 전에 교수님이 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진여정 감사를 하고 내가 수업을 할 때 당신 사진이 필요하니까 좀 찍어야 되겠다 해서 셀카로 찍었는데 제가 셀카를 거의 찍지 않으니까 제 얼굴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못 찍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걸 쓸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비엔나에서 학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보니까 또 어슬렁거리면서 혼자 다니시고 젊은 분들이 거의 알아보질 못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붙잡아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부산에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국제천문연맹 총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었는데 여기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인쇄한 이 티셔츠를 드리면서 입고 다니면서 홍보를 좀 하시라.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러니까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노벨상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좀 더 공손하게 했을 건데 어쨌든 그때는 스스로 스스럼 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깝게 노벨상을 놓친 다음에 이분은 뭘 하셨는가?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이 있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 한 점 한 점이 은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같은 은하들인데 이것들이 우주 공간에 골고루 있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뭉쳐져 있고 어떤 곳에서는 덜 뭉쳐져 있고 하는 어떤 거대한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과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으로 이게 설명될 것이냐 하는 연구를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결국 어떤 곳에 물질이 있는데 또는 에너지가 있는데 한쪽이 조금 더 많고 한쪽이 좀 적으면 그쪽이 중력이 강하겠죠. 그럼 이제 그쪽으로 자꾸 몰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음식점이 두 개 생기는데 한쪽 집이 조금 더 맛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그쪽에 더 줄 서면 그 다음 사람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제 한쪽만 장사가 되면 한쪽은 빈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주도 그런 식으로 중력에 의해서 덩어리가 지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보이는 모습을 설명하려면은 도대체 덩어리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70년대 예를 들어서 팽창하는 우주에서 이런 요동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밀도가 높고 한쪽은 낮은 것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점점 성장하느냐를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컴퓨터로도 계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이는 은하들의 분포와 실제로 중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자라나는 게 과연 잘 맞는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는가 하는 기법들도 다 동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직접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71년도에는 물리 우주론, 그다음에 Large Scale Structure of the Universe, 그다음에 Principles of Physical Cosmology 뭐 이렇게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우주론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하신 거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책은 굉장히 많이 낡았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여기 키아스에 있는 박창근 교수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러고 제 책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기 사진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표준 우주론 모형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라서 우주는 팽창해야 되고 그럼 과거로 가는 우주는 뜨겁고 빠른 속도로 빅뱅 순간이 있었고 그다음 급팽창이라는 지금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우주가 뻥튀기 하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와중에 결국 이제 중력에 의해서 점점 뭉치고 성기게 되고 하면서 현재 우주에 도달하게 되는데 단 그냥 물질만 가지고는 그게 설명이 안 되고 굉장히 우리 눈에 잘 관측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입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찬 암흑 물질 콜닥 매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지금 현상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이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의 전체 모형이 정착되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로로 이번에 노벨상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적인 우리 그림 하에서 지금 고등과학원에 계시는 박창근 교수님과 김주환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주를 컴퓨터로 계산하신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겠어요.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약간씩 뭉쳐져 있던 게 점점 자라서 점점 이제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에서 은하단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결국 별이 생겨서 현재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 우주론의 전체 그림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역사 148억 년 중에서 은하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와 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이 시기는 아직 우리가 직접 관측을 못했지만 그 전체적인 그림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었고 그 어떤 의미에서 그 완성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피벌스 교수님에게 상이 수여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약간 기어를 바꿔가지고 외계 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계 행성은 우리 태양 주변에 이제 많은 행성들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멀리 있는 별에도 이런 행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는데 천문학자들이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가의 실험 장비를 동원해서 자, 별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별이 밝으면은 그 별 옆에 있는 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너무 저쪽에서 오는 빛이 너무 밝아서 앞에서 보시는 분들은 요 앞에 있는 분들은 보면은 별만 보이죠. 근데 요걸 끄면은 그 옆에 빨간 행성이나 노란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이라는 것은 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너무 밝은 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밝기로도 측정하기 어렵고 거리로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결국 모성 빛을 내는 별의 운동으로부터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한번 테니스 볼을 동원하면은 제가 이제 별 모성이라고 보통 불러요. 부성이라고 잘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 주변에 이렇게 행성이 돌면은 이 행성이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공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의 반작용에 의해서 저도 약간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거우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볼링공을 들고 이렇게 돌리면 제 몸도 많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테니스공을 가지고 움직이면 거의 움직이지도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행성이 도는 것에 의해서 별의 반작용에 의한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쌍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별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선은 특정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이런 주기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별의 경우는 별과 별이 돌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크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성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찾기가 불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관측 수준이 정밀도가 그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성이 도는 것을 외계인이 우리를 관측해서 태양을 관측해 찾으려면은 무려 12.5m 속도로 태양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로 나누면은 약 뭐 2천만 분의 1이 되겠죠. 2,500만 분의 1. 즉 다시 말해서 파장을 2,500만 분의 1의 정밀도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별에서 오는 파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속 30km로 돌고 있지만 그것에서 생기는 반작용은 태양이 겨우 고작 9cm/s인데요. 그러니까 1초에 9cm를 가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니까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도플러 효과가 약 30억 분의 1, 그러니까 파장을 30억 분의 1의 정밀도로 측정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레이저 같으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별에서 오는 빛은 이게 빛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파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카락을 뽑아서 머리카락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측정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옆으로 1mm 간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측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 두 분이 해냈습니다. 여기 메요가 그 교수였고 퀘로가 이제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1995년에 네이처에 드디어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종류의 별 주변에 목성과 같은 질량을 가지는 동반성이 있다. 돌고 있는 놈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큰 망원경으로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2m짜리 작은 망원경으로 프랑스 내에 있는 그런 천문대를 이용해서 관측을 했는데 어떻게 관측의 정밀도를 높였느냐. 스펙트럼 선을 한 개 가지고 하지 않고 5천 개를 무려 다 이용을 해서 관측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년 정도의 그 관측을 통해서 정밀도 13m/s 정도의 정밀도로 관측을 해보니까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 선이 속도로 따졌을 때 도플러 효과 속도로 따졌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사인 커브 같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속도를 재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 야구 볼 때 야구공을 투수가 던지면은 몇 미터 퍼스 초는 아니고 뭐 시속 몇 킬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도플러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레이저인지 전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쏘아가지고 저쪽이 튕겨올 때 원래 파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달라졌는가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실제 측정은 보면 이 점들이 측정이고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지만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주기가 4.2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성은 목성 질량의 한 반보다 조금 더 무겁고 하지만 이제 별과 목성 사이의 거리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20분의 1로 굉장히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목성이 별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닐 텐데 저 같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돌로 된 암석으로 된 행성은 별에서 가까이 생성되고 목성같이 기체로 된 무거운 것들은 온도가 낮은 바깥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되는 그것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은 목성 같은 게 바깥에 생겨서 안쪽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끌려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럼 이분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계의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은 없고 다른 분들도 이미 1988년이니까 거의 7년 전에 캠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흡수성 기체라는 걸 이용해서 미국에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관측했는 걸 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이게 뭐 사인 커브와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 자기들도 이 커브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인 커브도 그리지 않았고 또 행성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뭔가 속도 변화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그 커브를 그려놓고
이게 행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야 웃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관측으로 실제 행성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저희들과 같이 공동 연구도 한 독일의 하치스와 코크란 같은 경우는 한 2년 앞서 관측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뭐 아무런 경향성이 보이지 않죠. 이게 한 주기예요. 한 주기 사이에 이제 사인 커브가 나와야 되는데 뭐 꼭 사인은 아닌데 변화는 일정한 커브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이 동그라미는 예전의 관측이고 꽃표가 이분들이 한 관측이에요. 근데 꽃표만 보면 사실은 상당한 주기성이 있다는 걸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마 거의 그때 주장을 했었어도 될 정도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보고 당신 확실하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관측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한 6개월쯤 뒤에 메어하고 켈로가 연구를 발표한 지 6개월쯤 뒤에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동쪽에 가면은 해밀턴 산이라고 있어요. 그 해밀턴 산에 유서 깊은 릭 천문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m짜리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는데 정밀도가 아까 그 메어앤 퀘로가 했는 것보다 4배 이상 정밀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점을 찍고 보면은 커브가 굉장히 아름답게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뉴턴 역학에서 나오는 원이 아닌 타원 궤도를 도는 행성의 의한 효과와 완벽하게 맞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측 이후로 행성을 관측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으로 다들 관측을 해서 지금 행성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만 한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2003년도에 부터 지금 십몇 년째 이제 관측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저는 이제 직접 이론 원래 이론 전체 물리학하는 사람이니까 직접 뛰어들지는 않고 다 차려놓으면 이제 숟가락 정도 얻는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보현산 영천에 있는 보현산에서 그 국내 연구진들이 분광기라는 기기 자체를 만들고 근데 처음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은 제가 학생들과 주로 학생들이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외계행성이 있다는 걸 발표하였고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의 학술지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꺼번에 네 개의 행성을 발표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신기하게도 한글로 이름을 같이 변기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이제 한글로 처음으로 이름을 냈던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에잇 우루사 마이노리스 하면은 우루사는 여러분 뭐 강장제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곰자리 여덟 번째 별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계 행성계로 지금 이제 IAU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름 짓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사람은 한국천문연구원에 가시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연구진에 의해서 저는 거의 한 일이 없지만 발견된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지금 올해까지 올라간 이 위성들이 외계 행성과 관련된 위성이 여기까지 2018년도에 MIT에서 올린 테스부터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유럽에서 케이옵스 플레이토 아리엘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비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을 계속 올려서 이 외계 행성 쪽에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왜 하느냐? 결국에는 앞으로 초대형 망원경 시대가 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약 천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참여하고 있는 25m짜리 망원경 지금 지구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10m고 우리나라에 있는 망원경이 1.8m예요. 근데 이제 망원경의 능력은 그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망원경의 거의 한 20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망원경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측 자료를 정확한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까지는 행성을 발견하는데 주로 거쳤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의 수는 한 4천 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행성의 특성과 그 행성의 대기들이 있는지 그 다음 단계에 가면 그 대기들에서 생명체만 내는 그런 혹시 분자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찾는 일들을 2020년대 중반기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4, 5년 이내로 천문학계에서 드디어 생명체의 흔적이 되는 기체의 흔적을 행성에서 발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메어 앤 퀘로가 했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일 먼저 성취를 했는데 그 일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이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큰 중요한 연구가 돼 있을 거겠죠. 사실 최근 천문학계 제일 큰 두 개의 연구 주제가 우주론과 외계 행성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개가 다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되돌이켜 보면은 지난 천문학 연구의 한 100년 정도의 역사가 아인슈타인부터 출발해가지고 빅뱅을 알게 되고 우주의 구조와 형성이 어떻게 진화했는 걸 알게 되고 은하와 별, 행성이 어떻게 탄생됐는가 알게 되었고 외계 행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조사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별 주변에는 외계 행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정도 되는 그런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암석으로 된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거의 모든 별에 아마 있을 것이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ET와 교신을 한다든가 교신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ET가 존재할 수 있다 또는 흔적이 있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외계인이라는 말은 절대로 입에 언급을 안 하고 다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외계 행성계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빨리 제가 설명드리고 많이 건너뛰어서 뭐 다 이해가 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파인만이 이야기했던 주제보다는 훨씬 더 쉬운 주제가 되겠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멍청한 질문인데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루잖아요. 근데 공간이 우주가 확장한다는 건 공간의 개념인데 그걸 어떻게 방정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아인슈타인이 다 도출을 했어요 이미 100년 전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다루는 그 방정식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스케일에서는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인슈타인도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그걸 연구한다고 시간을 보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 위에 많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노벨상 받고 나면 그걸 연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질문 혹시 있어요? 아 뒤쪽에 방금 손든 검은 옷 입은 학생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마이크 좀 마이크 전해주실 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어선 학생은 그 다음 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 먼저 잡은 사람이 먼저 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중학교 지금 시험 망치고 온 중학생인데요. 아 예. 제가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중학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어려운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요. 예. 우주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흔히 보이드라고 말하는데 예, 예. 그 공간이 꺼멓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이렇게 지구 대기를 보면 주변에 난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가지고 뿌옇게 보이는데 그 보이드에는 그렇게 난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이 없어서 빛이 직진만 할 수 있어가지고 주변에 퍼지지 않아서 꺼멓게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조금 미리 답을 좀 말씀드리면 보이드라고 해도 물질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은하나 이런 것들이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밀도가 낮은 거지 완전히 완벽하게 물질이 없는 공간은 현재로서 천문학자들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도플러 효과를 보면 그 빛이 직진을 하면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그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 우주 공간이나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그 빛이 파장이 길어져 가지고 진공 상태에서도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일어나요. 그건 150년 전에 맥스웰이 벌써 전자기 파로 이야기를 해서 진공에서도 파동은 전달될 수 있다.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다 입증이 돼 있고요. 예, 다행히 쉬운 질문이었네요. 그다음 아까 일어났던 검은색 학생이 여기 청중에게 먼저. 그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이 장방식에서 그 람다의 우주 상수의 값을 조정해서 그 가능한 세 개의 우주 모형을 제시했다 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 정확하게 앞부분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미리 답을 알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방정식을 보니까 이게 우주가 정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독일에 살았고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우주가 영원하든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 우주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아름다운 시계 람다라는 상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중력에 반대되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가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식을 썼어요. 그래서 우주는 이런 식으로 정지된다고 했는데 프리드만은 아예 람다를 고려하지 않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더 믿은 게 프리드만이에요. 사실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론을 유도한 사람은 설마 내가 이게 다 맞겠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적용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은 람다가 없는 우주, 즉 요즘 말로 하면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팽창하는 솔루션을 해를 직접적으로 수학적으로 구한 거죠. 또 다른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질문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곤란한데 여기 앞에 손 드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사람의 기준점이 개인에서 지역에서 지구에서 태양에서 우리 은하로 번져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은하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은하를 기준점을 개인이 측정하는 게 예전에는 태양을 보고 개인이 측정을 하고 나중에 시계가 나와가지고 그 시계를 기준으로 문화가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 은하 기준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또 어떻게 발전해 갈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예, 사실 그 질문 중에 일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즉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냐? 근데 중심은 아니에요. 지금 아인슈타인이나 프리드만이 했는 것은 우주는 모든 곳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풀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우리가 관측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기준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기준점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어느 위치건 특별하지는 않아요. 다 똑같은데 다만 그 배경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우주 전체의 정지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주 전체의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가는 알 수 있지만 특정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아름다운 점이에요. 어떤 기준점이 없이 우주 전체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저 끝에 손 드신 분. 예. 질문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 뭐였지? 그 우주가 처음에 생길 때 요동이 있어가지고 막 조금 뿌옇게 보이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금 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뭉쳐서 이게 막 선들이 꼬여진 것처럼 막 지금 된 사진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그 어떠한 지점이 있으면은 그 지점에서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그 에너지 밀도 뭐 그런 게 분포가 그 이미 좀 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완전히 그게 좀 우주학적이다라는 분포라는 뭐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 질문을 나누면 이렇게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3차원을 투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라멘트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냥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고 그 무늬들이 그러니까 주어진 부피 하에 에너지보다는 이제 질량이 주가되니까 질량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그게 어느 지역에는 얼마만큼 있고 요 지역에는 얼마만큼 있는 걸 통계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피블스 교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분포하는 패턴들을 물리적으로 아인슈타인 이론으로부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뒤쪽에 제일 뒤쪽에 예. 아까 질문하신 분 뒤쪽에 고개하고 요 앞쪽에 조금 전에 손 드신 분 차례로 가겠습니다. 예.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앞에서 질문하신 게 기준점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예. 이게 팽창을 하다가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심이 없고 팽창을 하다가 멈춰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주가 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생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팽창하다 정지한다는 말은 또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아, 현재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고 생각하고 공처럼 휘어 있지 않고 유클리드 공간처럼 평평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처럼 휘어 있으면 내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엔 제 뒤통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우주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지금 관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이 무한히 크고 평평한 공간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중력이나 땅이 있고 한 기준점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걸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 앞쪽에 아까 손 들었다가 예. 그 아까 은하 분포를 그 중력을 이용해서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중력 때문에 계속 뭉치고 있으면은 얘네들 은하가 멀어지는 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막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력 때문에 뭉쳐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 그것은 사실은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것에 끌려가는 정도하고 그 동네의 중력들에 의해서 뭉쳐지는 정도에 서로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질문처럼 원래 멀리 있으면은 요 정도의 속도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쪽이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하의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분포가 나타나고 그게 천문학적으로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finger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측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기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네에서 일어난 효과에 의해서 서로 속도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위치는 사실은 같은데 그런 효과들도 다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은 거 있으면은 저 뒤에 있는 예, 여자분 요 길에 예, 방금 돌아보신 분 예. 마지막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주론을 20분 내에 다 배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이랑은 약간 다른 질문인데 강연 중간에 차가운 찬 암흑물질이란 걸 언급해 주셨어요. 예. 지금 암흑물질 후보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찬 암흑물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연에 포함된 게 다른 암흑물질이 아니라 왜 찬 암흑물질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암흑물질은 천문학적으로 찾기 굉장히 어려운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입자, 솔입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입자도 질량이 가벼우면 빨리 움직이고 질량이 크면 느리게 움직여요. 근데 질량이 가벼우면 빨리 움직이면은 구조가 생길 때 큰 거 먼저 생기고 작은 게 뒤에 생겨요. 이게 이제 러시아의 젤도비치가 처음 이야기한 거고 피벌즈 교수 이런 분들은 이게 무겁기 때문에 작은 거 먼저 생기고 큰 게 뒤에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게 더 맞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암흑물질이 필요해서 찬 암흑물질 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아서 실험적으로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실험적으로 찾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뒤에 강연이 있으니까 지금 Q&A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고 유쾌한 강연을 해주신 박명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